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 안 감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하면 이렇게 안 되죠. 나름 그 KBS에서 헤어스타일 하시는 분이 열심히 만져주신 한 20분 만진 겁니다. 21학번 열심히 만진 거고요. 지금 원래 바비 정호 교수님이 박정호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지금 미국에서 널널한 정말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그 행복한 여행을 다 즐기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아마 박정호 교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말씀해 주실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오늘 오랜만에 한국 시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지수는 어제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종목이 왜 반등했나 봤더니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반등한 거군요. 네, 예.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 나왔던 하루다. 예,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오늘 코스닥도 또 1000도 넘어가고 네.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아래로 안 가고 생각을 했는데 참, 요즘에 뭐 미래에셋증권은 신문에도 계속 나오던데 인사철 아닙니까? 갑자기 말할 수가 없으신 거 봤어. 지점장을 이제 회사에서 사내 공모를 한다라는 게 보도가 좀 됐었어요. 사내에서 젊은 지점장을 한 10명 정도 뽑겠다. 8명에서 10명 정도 뽑겠다 해서 지원을 많이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원을 안 했지만 다른 지점이나 뭐 심지어 본사에서도 87년생 강구현이가 이번에 지점장 된다며? 라고 연락을 많이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그거 해명하느라고 좀 진땀 뺐던 하루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87년생이 지점장이 됐다는 이런 어떤 뉴스가 물론 아니었지만 이게 떠돌았다. 네. 요즘 미래에셋에서 보면 인사가 굉장히 그 젊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저희 어저께 나왔던 미래에셋 2교시를 담당했던 유수성님, 제가 듣기에도 이사님 또 승진하셨다고. 네. 앞으로 이제 컨그레츄레이션을 크게 좀 이렇게 갖고 좀 맞아 배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활발하게 좀 올라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회장님 포함해서 임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좀 넘겨주자라는 게 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좀 젊은 조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이제 뭐 막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나와서 프리랜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예, 잡설이었고요. 중국 시장 좀 얘기해 주시죠. 오늘 중국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네. 상해 종합 지수는 약 0.2% 상승한 3,53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심천은 0.4% 가량 상승한 2,467포인트, 홍콩 항셍 지수는 0.3% 상승한 25,32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중국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입하고 있고 또 하나로는 국영 기업이 이 디벨로퍼 부실 디벨로퍼들을 뭐 인수할 수 있다라는 네. 기사들이 좀 반영이 됐던 건데요. 오늘 중국의 은행권에서는 이 대출 완화에 대해서 좀 극구 부인을 하면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중국의 디벨로퍼 업종들은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는 오늘 4%대 상승을 보였고요. 헝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자를 갚는다라는 모습 그리고 2조 원 이상의 실탄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당장 파산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좀 헝다 달러 채권들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사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특이했던 게 전일도 소개드렸지만 미중 정상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네.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 덕분에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그 상무부에서 태양광 그 반덤핑 관련해서 이제 조세 혹은 네. 가격에 대한 담합이 있었는가라는 조사를 했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이거 덕분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ETF TAN을 포함을 해서 좀 친환경 업종들이 전일 미국과 중국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그동안의 약세 좀 지속했었던 중국의 수소 관련된 업종이죠. 시노팩 석화가 10% 그리고 밍양 스마트 에너지 그리고 금품과기가 각각 5%와 1.3% 상승을 했고요. 메이투안이나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각각 2%대와 1%대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전일 좀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 완커라는 디벨로퍼가 약 4%가량 하락을 했고요. 특이했던 건 SMIC가 오늘 4%대 하락을 했는데 중국의 반도체를 대표하는 SMIC가 호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냈는데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공시가 나왔는데요. 부회장 그리고 CEO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동시에 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국의 증권 당국에서 조사를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같이 보도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국가 반도체 펀드에서 중국의 상장사 반도체 기업 세 군데를 매도를 했다라는 이 얘기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업종은 좋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그 미중 정상회담 물론 화면이겠지만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닙니까? 네. 그거에서 기후 공동선언을 왠지 할 것 같으니까 네. 뭔가 수소주나 이제 풍력 이런 에너지류들이 지금 좀 강세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에너지류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미중 정상회담이 그래도 좀 큰 이슈겠네요.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 비대면인 상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꽤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하면은 요즘에 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6중전회 네. 폐막이 됐죠? 네. 어제부로 네. 폐막을 했습니다. 뭐 결론이 뭐 좀 나왔나요? 굉장히 좀 특이했던 전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의 예. 전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경제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메인 핵심이었는데 네. 이번엔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산당 뭐 19기 6중전회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19번째 기수고 이번에는 19번째 기수에서 6번째 하는 그 회의다, 전체 회의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시진핑 주석을 뭐 기존의 뭐 마오쩌둥급으로 좀 격상시켰던 회의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올해가 공산당 창당한 100주년입니다. 네. 중국은 이것이 첫 번째 100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100년은 그 2049년 그 중국 정부가 그 건국이 된 건국절 이후에 2049년이 100주년으로 보고 있는데 공산당이 창당되고 나서 지금까지 10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공산당의 역사는 어땠고 어떠한 과거 업적들이 이루어졌었다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이번에는 시진핑과 함께 시진핑이 향후 두 번째 100년을 뭐 만들어 가겠어요라고 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전회에서 좀 특이한 게 과거를 좀 1, 2,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가 마오쩌둥 1949년에 공산당이 창당이 됐는데 1945년에 이 마오쩌둥이 공산당의 리더로서 좀 공표를 하는 시기였고요. 그때가 네. 첫 번째 그 역사 결의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이 시기를 신중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덩샤오핑 시대입니다. 1979년에 시장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 좀 개방을 했던 시기였는데 1981년에 이 덩샤오핑이 과거 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개혁을 할 거다라는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거의 문화혁명에 대해 비판을 했던 게 신시기라고 두 번째로 구분을 하고요. 네. 이번에 시진핑이 세 번째 집권을 하면서 이어질 것이 바로 신시대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좀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그렇죠. 신시기와 신시대가 뭐가 네. 다른 게 있나요? 예. 용어의 차이에서는 대체 무슨 차이야 정도겠지만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을 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으로 격상시켰다라는 거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여타 다른 주석들과는 달리 굉장히 파워풀한 그리고 두 번째 100년 2049년
시장을 기다리는 2049년을 만들어갈 최고의 리더다라는 걸 조금 시장에 공표했던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시진핑이 정말 최고의 리더인가? 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차치하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세 번째 그 당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권력을 공고화시켰던 자리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00년이 2049년이면 앞으로 2021년이니까 28년 뒤네요. 네. 제가 살아는 있겠네요. 근데 28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뭐 결의 같은 걸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구체적인 뭐 사항이 나오거나 한 건 아직 있나요? 과거의 중국은 지금까지 도강양회 시간이었다. 좀 몸을 낮추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고 이제부터는 글로벌 넘버원으로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시진핑이 있겠어. 라는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으로 세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동부유, 두 번째가 과학혁신, 세 번째가 자립자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부유는 지금까지 공산당 정부이다 보니까 너만 잘 살지 말고 모두가 잘 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 더더욱 뭐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뜯고 상납금을 받아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학 혁신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미국과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뭐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다른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전 세계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자라는 내용이 주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미중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과학 부분에서도 미국과 경쟁을 할 것을 아예 공표화했거든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어쩔 수 없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두 나라 또 요즘 우주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약간 그런 소련도 뭐 이러다가 서로 막 달에 사람 보내고 막 화성 뭐 저거 했는데 비슷하게 좀 우주 쪽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건 과학 경쟁이 네. 심화되면 또 과학 기술 개발이 더 빨라질 것도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럼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고래 싸움이 새우등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고래가 돼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립자강이죠. 네. 이 세 개 다 물론 뭐 나라의 그 뭐 결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좀 뭐 세 개가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내용보다는 내가 잘 살자 약간 이런 내용 맞습니다. 틀린 네. 것 같아서 네. 조금 뭐 옆 나라 입장에서는 좀 뭐 그런 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현재 기후에 대해서 협약을 한다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역이라든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어지겠어. 이룰 거예요 라는 걸 좀 공표를 했는 반면에 네. 좀 가장 특이했던 게 하나의 중국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대만과 홍콩 네. 그러니까 이 외교 그리고 대만 인권 그리고 기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공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네가 인권이 더 높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간섭을 뭐 용납하지 그렇죠. 않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뜻을 봐야겠죠? 대만과 홍콩을 아예 그 미국에서는 따로 인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아예 대만과 홍콩조차도 우리가 통일을 하겠어라는 걸 아예 공표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 무역뿐만이 아니라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이 좀 충돌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대한 뭐 중국몽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상당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중국이 잘 살자 약간 이런 개념이어서 조금 뭐 자기들 스스로 대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 뭐 배려심이 좀 있고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49년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뭐 막막한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육중전의 내용이 뭐 추가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주로 이 정도가 다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다음 시간에 좀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어제 미국 시장 좀 어땠나요?
전일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4%가량 하락한 35,921포인트로 끝났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0.5% 상승한 15,704포인트 그리고 0.1% 상승한 4,649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게 채권 선물 시장은 열리긴 했지만 네.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미국채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 했고 시장을 흔들었던 게 그제의 이슈였었는데 네. 채권 시장이 하루 휴장을 했고 그 틈을 타서 전반적으로 테크주 그리고 나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 소재 그리고 뭐 테크 에너지 소비 업종들이 주로 강세를 보였고 유틸이나 헬스케어와 같은 아주 좀 군소한 업종들만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거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과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미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채권이 조금 더 뭐 채권 이자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실제로 금융투자시장에서는 금과 달러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조금 더 선호되는 현상을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나올 거다라는 좀 배팅이 나오면서 광산, 뭐 철강과 같은 인플레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과 달러가 동시에 초강세라는 걸 보니까 왠지 인플레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 끝나지 않고 뭐 몇 년간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1, 2년간이라도 조금은 길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조금 하수상하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조금 자본을 옮기고 싶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금 가격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요즘에 금값도 또 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바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 한국 에서 KRX에서 거래되는 금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만 원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온스당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금 가격이 지금 186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최고 고점이 2060불 정도였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약 9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을 아주 멋지게 벗긴 모습인데 시장이 지금은 주식시장으로만 모두 흘러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흘러가면서 금에 투자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을 투자할 때 금이 그럼 최근에 왜 오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연준 혹은 페드가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화폐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실물자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대체제로서 좀 각광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출렁일 때마다 금이 조금은 강세를 보인다. 라고 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의 대체제인지 헷갈리는데 이제는 금이 비트코인의 대체제가 됐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금이 예.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였었는데 워낙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워낙 화두이다 보니까 예. 제가 그렇게 좀 네, 비트코인을 사기에 조금 야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하면은 아직 금 가격은 기존 고점을 돌파는 못했으니까 2000불 때 네. 1860불이니까 여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지금 많이 좀 들어온다는 거죠. 네. 달러와 또 동시에 강하다는 것도 조금 재밌네요. 보통은 원자재는 이제 달러의 그림자라 그래서 달러 표시니까 네. 달러가 강해지면은 좀 밀리게 마련인데 둘이 같이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원자재와 달러는 그 역외상관 기술을 갖고 있는 거 방금 잘 짚어주셨고요. 보통 12년 주기의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과거 120년을 통계로 봤을 때 혹은 그 이상의 시계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달러는 12년 주기로 급등락을 하고 있고 그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원자재에서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현재 원자재의 경우에는 그 특이했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원자재 인덱스를 다우지수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경우에 즉 평균적으로 0.46, 그러니까 4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거 120년을 통산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수준은 약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원자재 값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아직은 평균적으로 회귀를 아직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경기와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
뭐 경기가 좋고 유동성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시기에는 경기가 너도나도 좋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들 그리고 산업 금속들 그러니까 원유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반대로 경기는 좋은데 유동성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그리고 구리와 같은 산업금속이 좀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경기가 안 좋았던 구간에서는 유동성을 끌어올리든 유동성을 뭐 옥죄든 상관없이 귀금속만 좋았던 시기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던 시기에 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었고 네.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화두였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반등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고 유동성이 같이 공급되는 시기에는 구리와 같은 산업재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일부 축소하는 구간 그리고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산업금속과 함께 동시에 귀금속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만에 하나 경기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푸나 옥죄나 너나 할 거 없이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자산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 투자 뭐 어떻게 뭐 사이클에 좀 적절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고객분들에게 헷지의 수단으로 포지션의 일부를 금을 가져가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영업점에서도 금 투자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그렸던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고객님들도 최근에 금 가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투자에 대해서 총 네 가지 금 투자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금통장입니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고 0.01g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고 매매 차익이 비과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약점으로 잡히는 거는 환율 수수료가 약 1%가량 잡힌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항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ETF에 제일 많이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뭐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된다. 그리고 종합과세에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해외 상장 금 ETF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장점이자 단점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헷지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가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바의 경우에는 워낙 큰 금액으로 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투자의 불편함. 그리고 골드바를 매수하는 순간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차익이 나야만 그때부터 본전을 뽑는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KRX 금현물 거래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뭐 HTS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컴퓨터 HTS로 금현물을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슈카님께서도 이 금현물 KRX 금현물에 좀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저 PD 했었습니다. PD 유동성 공급자 네. 아래 위에 가격 되는 거 그 호가 되시는 업무를 하셨거든요. 호가 열심히 네.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매매 차익이 완전하게 비과세 그리고 네. 온스당 달러로 거래되는 금 가격 때문에 완전하게 골드 그리고 달러 동시에 들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수상한 시기에 시장이 박살난다면 금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니까 헤지의 수단으로는 금과 달러만큼 완벽한 것이 없다라고 좀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을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낼 거야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금에 대한 포지션은 혹은 달러에 대한 포지션은 일부 가져가셔야 합니다라고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고객분들에게 금 투자가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뭐 저희가 지점장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한국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지금 미국 시장도 어제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불안불안한 시기에 특히 최근에는 이제 화폐 가치에
타락이라 그러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또 전통적인 어떤 대체 자산이죠. 금 같은 어떤 실물 자산에 좀 관심이 쏠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금 투자에 관한 어떤 팁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네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지 뭐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물가, 역시 뭐 우리의 화폐 자산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